제임스의 수익 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함께 해보시죠. 자, 이데일리 맵의 제임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뉴욕 시장이 좀 다행입니다. 그동안의 우려감이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되면서 상승 마감됐는데, 자, 우리 시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 특징주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앞에 말씀하신 뉴욕 시장 정말 장대 양봉 1.3%든가 5%든가 해가지고 밴드 구간을 벗어났다. 좋은 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네, 좋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개인 세력, 외인 세력, 기관 세력이 치는 고스톱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새우등 터진다?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외인이 매수를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외인이 매수를 해줬다는 얘기는 이거 또 다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흐르지는 않습니다. 흐르지는 않고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단기 차익 실현 서로 개인이 한번 또 차익 실현하고 기관이 차익 실현하고 외인이 차익 실현하고 서로 이렇게 봐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얄밉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 아닌 개미 투자자들 분들이 요즘 많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같은 부분은 밴드 구간 때, 고점 밴드 구간 때에서 이렇게 좀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래도 계속해서 외인이 오늘 어제도 사주었습니다. 막판에.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왜 떨어지는데 샀을까요? 네, 올라가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 최근에 그 포스코 강판 쪽 해가지고 친환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동 건다.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뭐란 그 이슈와 어떤 상승 모멘텀 동력이 되어가지고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겹습니다. 어디서 사라? 60주선에서 사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네. 이렇게 60주선이 있더라도 어떤 기준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기준을 좀 지키셔서 가면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는 여기서 나왔어요. 아시죠?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여기서 그냥 딱 들고 있으면은 아이고 편해라. 보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가격 전략 드리면은 목표가는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35,600원이 목표가로 들었고요. 오늘 그것도 아셔야 되죠. 오늘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돼가지고 몇 분마다 한번 거래다? 이거 아셔야죠. 30분마다 한번 거래다. 왜 시작했는데 거래가 안 되지? 막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다. 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10개의 단열 종목이라고 할게요. 제가 맨날 단열 그래가지고. 단열 종목 중에 단열이 풀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종목은 몇 개다? 3개밖에 없었습니다. 7개 종목들은 계속적인 하락이 아니라 단기적인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 그렇게 이제 좀 확률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계속 끝도 없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갑작스러운 마이너스 5%, 갑작스러운 마이너스 7% 나왔다. 그러면은 입절을 하시든지 손절을 하시든지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잘 들렸죠. 두 번째 종목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삼성전자의 버금가는 SK하이닉스 가져왔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건 DRAM, 반도체 DRAM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주가를 올려줬지만 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긴 십자가 모양을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왜 보수적입니까? 자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와 여기에 이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에 차이가 지금 50% 이상이나 60주선부터 지금 현재 자리까지가 50% 거의 60%입니다. 60% 이상이나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러한 부분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60주선에서 20%, 30% 자리까지 갔으면은 그때서부터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14만 6천 원은 저는 목표가 드리고, 1차, 2차는 13만 7천 원, 12만 9천 원, 이렇게가 이제 지지자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신세계 가져왔습니다. 신세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제 이번 주였던가요? 저번 주부터 했던가요? 네. 해가지고 했던 이 특징주들을 보면서 몇 개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보시면 알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오고, 네, 이렇게 왔다. 목표가는 28만 3천 원, 28만 3천 원, 1, 2차는 26만 5천 원과 25만 8천 원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으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일단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너무 걱정 마시고, 길면 일주일입니다. 길면 일주일 또 빠지면 되죠. 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일면 일주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상승할 거예요. 오늘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좀 좋게 좀 항상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오팡 관심주 전략도 전해주시죠.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어제 시장과 함께 빠졌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좀 올라오면서 항상 저는 두봉 보면서 그냥 위안을 찾습니다. 뭐 그렇게 뭐 제 종목들 지금까지 해가지고 안 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 가겠구나 이제 아직 자리가 아니구나. 아직 시간이 아니구나. 솔직히 이제 그 주가를 올려주는 거는 누구도 아닙니다. 반드시 세력입니다. 개인 세력이든지 외인 세력이든지 기관 세력입니다.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은 그냥 개미 투자자들만 뭐 빠져나가거나 뭐 그런 거지. 일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차 매수라는 거는 양봉으로 올라올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오팜에 대한 전략 유효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제임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